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오늘 그 친구 녀석하고 통화를 하다가 조금 황당한 좀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 좀 썰을 풀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계신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스윙 단기 투자를 하는 친구예요. 성향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그 친구가 가진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놈이 오늘 2참에서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자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2참에서 오늘 했니? 라고 물으니까 어? 나다 샀는데 이러는 거예요. 첫날 진입했을 때 이미 분할 매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그리고 야, 무슨 소리야? 분할 매수를 첫날 다 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니, 첫날에 시가에 사고 2% 떨어졌을 때 사고 3% 떨어졌을 때 샀대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 매수 했대요. 이게 분할 매수래요. 그래갖고 야 이놈아, 이거는 무슨 단타 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분봉 보고 눌림에 사는 거지. 너는 스윙 당인데 이렇게 사면 어떻게 돼? 어? 이게 뭐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거나 뭐 5%, 10% 아니면은 뭐 일정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보였을 때 매수를 해야지. 나눠서 매수를 해야지. 뭐 넘길 때라든가 어떤 모습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이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스윙으로 투자하실 때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윙 단기예요. 장기 뭐 끌고 와요. 말만 끌고 간다는 거지. 물린 거지. 절대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아무튼 뼈 때려서 죄송하고요. 스윙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돌파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돌파한 걸로 1차 매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여기 이게 눌렸을 때나 아니면 여기 깼을 때 내가 2차 매수 하겠어. 여기가,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3차 매수 하겠어.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사기 전부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는데, 주가가, 뭐, 난 이렇게 갈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하고, 눌렸을 때 2차 매수 하고, 3차 매수 하는데,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폭이, 이제 뭐, 마이너스 한 뭐, 한 5%. 때 2차 매수 하고.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마이너스 10%다 이거죠. 그럼 이때 3차 매수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잡던 어떤 이런 차트적인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하던 사전에 종목을 사기 전에 어떤 걸 정해놓고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눠서 사면 분할 매수인 거예요. 퍼센테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분할 매수할 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5%? 또 짧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진입 구간이나 수익 보는 구간을 워낙 짧게 가져가니까. 근데 가끔 시총이 너무 적은 종목들 있죠. 너무 적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20%까지 염두에 두고 진입을 해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20%가 계좌에 찍히지 않느냐 추가 매수를 안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세 번에 나눠서 산다고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종목을 투자할 때 고점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 이런 데서 좋아요. 이런 데서. 이런 데나. 그죠? 여기는 많이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냐? 1, 2, 3 이렇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단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죠. 예전에 저희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부서에 있던 분이었는데 관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여기쯤에서 샀어요. 많이 조정 받았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샀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샀대요.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여기서 물어보셨어요. 이때 이제 유증을 했거든요. 유증을. 이거 유증 받아야 되냐고. 여기 분할 매수 한 거예요. 분할 매수. 정말 이런 데서 잘 사요. 자기 딴엔 눌림에 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온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거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일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여기가 많이 빠진 것처럼 눌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연봉도 보니까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죠, 당연히. 갭도 많이 벌어져 있고, 이격도. 근데 개인분들은 그런 걸안 봐요. 그냥 일봉으로만 보고 막. 요새 유튜브에서 뭐 차트적인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우셔갖고, 다들 전문가야. 뭐 매집봉이니 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수익이 안 나. 그죠? 아는 거하고 수익 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아마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근데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기법적인 것도 많이 아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있어요. 관리, 운용. 운용. 운용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죠? 분할 매수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시나리오 쓴다고 그러잖아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 분할 매도하고 어떻게 하면 분할 매수하고 어떻게 하면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사기 전에 미리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고 자꾸 기법적인 것만 찾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라가면 두 배 먹으려고 세 배 먹으려고 버티고 떨어지면 물려서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도 너무 빨리 타고 돈도 너무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뒤판 자리가 나와요. 이제 그때 되면 막 자기도 보이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진짜 바닥인 것 같아. 근데 그럼 뭐예요? 돈이 없는데 위에서 다 사갖고 여기가 뒤판 자리 같아. 자기 여기서 막 물려 있고 여기서 막 반등이 나와. 그게 뭔지 아세요? 본인 본전 다 이렇게 하고 다 떨어져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세력들이 여러분들 본전 귀신같이 안 주고 떨어뜨립니다. 반등. 그죠? 그래서 물을 타도, 뭐, 여러분들 여기서 세 번 분할 안 하고, 여기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이런 식으로 세 번 샀으면, 여기 평단가에서 탈출 기회 주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나눠서 샀는데, 평단가 와서 팔았는데, 또 여기 또 귀신같이 이렇게 날아간다? 주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이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은 그 분할 매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잘 오해하시거나 아예 모르고 있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스윙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장기에 어차피 뭐 월별로 뭐 하는 게 제일 좋죠. 월급 들어올 때 이런 거 차트의 변화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뭐 장기도 고점에서 밑으로 뭐 20% 이상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애플 살 때 이렇게 사요. 애플 살 때 기존에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급락만 나왔을 때만 사는 거예요. 이제 비중을 채워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사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게 어떤 기준은 좋아요. 운용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안 맞으면 조금 수정하시고 근데 수정하실 때 지수 있죠. 지수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장일 때인지 하락장일 때인지 이렇게 박스장일 때인지 요럴 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통해요. 상승할 때는 뭘 해도 되니까.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다 올라. 근데 이럴 때가 위험해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럴 때 여러분들 잘 죽어요, 이럴 때. 이럴 때서 보통 이제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이 말라 죽죠.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좀 정하고 그런 기법들도 좀 다져가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상승장일 때 기법을 다지고 있는지, 하락장일 때 다지고 있는지, 횡보장일 때 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왜? 각각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네. 다 달라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서 배워야 될 게 만 개다. 근데 이제 100개만 들어가고 까분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 자기가 돈 번다고 하다가 하락장일 때 뒤지거나 횡보장일 때 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는 연습 같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너무 초보적인 거는 솔직히 좀 안 하려고 했는데 7년 투자한 친구 녀석이 그따군 걸 보면서 야,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 기초적인 것들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좀 유튜브에 좀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공부 안 한다는 건 그건 본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차라리 예금 넣으시고 3% 4% 이자 받으셔서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남는 걸 수 있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장마 기간이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정이었습니다.